그 얘를 화면에서 뿌리면 이제 전부 다안 되기 때문에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가 돼서 이제 피트 한개더 만들고 피트 그한개더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 쓰게 될때이 지금 이 설명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그 포워드 시키면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데이터가 브라우저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맘 놓고 쓰고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썼던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 페이지 컨텍스트 쓰셨네요. 페이지 컨텍스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 컨텍스트.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언제 쓰냐 하면, 얘가 이제 변수를 임시적으로 저장해야 돼요. 변수를 화면 표시하는 JSP. JSP에서 임시로 저장을 해야 될 때, 저장할 때, 이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폼을 돌리시거나 이러시면 이제 변수를 한개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임시적으로 만들 때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가 생겨요. 아시겠죠? 생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br 태그 한개 넣겠습니다. br 태그 한개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그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리퀘스트. 저희가 DB에서 데이터 같은 거 가져오잖아요.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해 놓을 때, 저장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요거는 이제 그 사용자의 정보도 담겨져 있어요. 담겨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꺼내 가지고 사용할 때 리퀘스트 객체를 쓰시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DB에 처리한 거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거는 이제 리퀘스트에 담게 돼요. 담게 되시고, 세션이 있는데, 세션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정보를 담게 됩니다. 그 특별히 사용자 정보를 담는다. 그때 이제 로그인 처리도 로그인 처리 같은, 여기 사용자, 여기 앞에다 써야 되겠네요. 로그인 처리와 같은 사용자 정보를 담아서, 로그인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사용할 때, 이제 세션을 쓰시게 됩니다. 써가지고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은 서버의 전체적인 이제 전체 사용자가 쓰는 건데요. 전체 사용자가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하는 변수인데, 이거는 이제 그 접속자 수, 서버 접속자 수나 방문자 수, 이런 것들 이제 방문자 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용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쓰게 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현재 접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방문자 수몇 명이에요? 접속자 수가 이제 생기면 이제 플러스, 전체 사용자 수, 접속자 수는. 그 다음에 세션이 끝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만들었을 때 전체 사용자가 전부 다 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저장을 했다가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쓰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는 게 리퀘스트에서 이제 결과를 저희가 잡았다이네요. 이 출력을 다 하고, 요 밑에다 썼지만 이거는 이제 그 처리될 때는 이 화면 앞에 있는 화면은 다 무시당합니다. 참고로 여기 자바입니다. 자바인데 그 앞에 있는 HTML은 다 무시당해요. 앞에 있는 HTML 다 무시당한다. 그걸 남겨놓을 때는 이제 남겨놓고 싶을 때는 다른 걸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JSP까지 리퀘스트를 전달해야 돼서, 자, 이제 데이터 표시를 여기 앞에까지는 이제 데이터 처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여기까지는 데이터 처리입니다. 네. 끝났으니까 데이터 표시하러 가야겠죠? 이런. 끝났고요. 데이터 표시는 JSP에서 하는 거죠, 원래는. 시소로 했던 것들은 이제 데이터 표시 이렇게 뭐 이렇게 썼거나 시소로 썼던 것들은 System.out.println 이렇게 썼던 것들은 이제 데이터 처리하면서 데이터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성을 바로 하면 바로 생겨져 있는 것을 보시고요.
예, 얘네들이 이제 그 데이터 표시를 하기 위해서 JSP로 가야 되겠죠? 예. 데이터 표시를 위해서, 데이터 표시를 위해서 JSP로 이동. JSP 페이지로, 만들어진으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시킨다. 시키는 방법. 시키는 방법은 소스에 다 짜놓으셨죠? 짜놓으셨죠? request. get request dispatcher. dispatcher. get dispatcher 쓰시면 dispatcher. get request dispatcher 이고요. JSP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사용을 하시고요. 점 다음에 포워드 시킵니다. 포워드 시킬 때 request와 request와 response를 가져간다. response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꺼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도 됩니다. response, forward, req. response가 틀렸다고 하는데 cannot be resolved, response, 엔터 빠졌네요. 예, resolved. 예.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 JSP를 쓰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출력하려는 다른 페이지 JSP는 그 세컨드 JSP로 만들어졌겠죠? 맞나요? second.jsp 가자.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위치 정보는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고 두 번째 페이지 표시되는 JSP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쓰시는 거죠. 저희가 그 JSP에 해당되는 것을 이용해서 그 JSP 파일을 만들고 second.jsp 만들어서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저장객체 확인하는 겁니다. 저장객체 확인 확인하는 거 쓰시고요. 저장객체는 first 페이지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쳤으면 만들어 놨을 텐데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따라 쳤으면 만들고 이거는 그냥 그 ELGetCheck에 사용되는 이제 것을 써가지고 ELGetCheck의 네임을 이렇게 써가지고 만든 거예요. 썼고 그 밑에 거는 페이지 객체 EL로 치긴 한데 그냥 페이지 코스코 페이지 컨텍스트의 네임 이거로. 자, 그 앞에 거는 리퀘스트, 그 앞에 세션, 그 앞에 거 어플리케이션. 요 앞에 거는 이제 리퀘스트 거이라서 리퀘스트에 있는 거를 찾아서 확인해 봐라. 리퀘스트. 그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세션. 그 앞에 있는 거는 어플리케이션. 되시겠죠? 얘는 샌드리라이트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안 보입니다. 피태그에 해당되는 거 여기 이제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일객시 네임인 거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썼습니다. 네, 복사해 주세요. 그 바디 태그 안에다가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디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태그가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세요. 되셨나요? 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여기 이렇게 나오는 first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하시는 거죠. 새로 고침하시면 first 페이지에서 second 페이지가 없다고 나오네요. second.jsp 찾을 수 없습니다. 왜 해놨는데 설마 다른 곳에다가 second.jsp 다른 곳에 아닌데 잘 만들었어. 이름 아 이게 2가 한 개 더 집어넣어야 돼요. 2 파일 받을 때 2자를 second 이게 sconde라고 써놨어요. fe 눌러서 그 이름 이렇게 더 집어넣는 건 상관이 없어요. 2자 이렇게 집어넣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소문자 고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조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이름을 한 개 더 추가했다가 글자 한 개 더 추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고쳐주셔야 돼요. 예, 새로 고침. 예, 잘 고쳤죠? 이렇게 돼 있으시고 지금 ELGetCheck 네임에서는 여기 리퀘스트 맨이 나왔습니다. 아, 리퀘스트를 찾는구나 네임에서.
그 왜 이렇게 찾냐면 페이지가 없었어요. 페이지 컨텍스트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예, JSP가 바뀌었어요. JSP가 바뀌었으니까 페이지 컨텍스트는 사라진 겁니다. 리퀘스트는 그냥 남아 있고요. 아시겠죠? 사라져서 남아 있고 이렇게 나오시고 그다음에 리퀘스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남아 있고 세션 남아 있고 어플리케이션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시고요. 여기 바이태그에서 피태그 한 개 붙여주세요. 피태그. 피태그를 한 개 붙여주세요. 피태그. 이런 한 개 붙여주시고요. 앵커 태그 한 개 만들게요. 앵커 태그. 슬래시 피태그 사이에다가 앵커 태그 한 개 만들고요. HRF equal 싹다비 찍으시고요. 그 세 번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 sir th 세 번째 야, 이게 영어가 약하니까 되게 힘드네. 세 번째 한글로 치면 되지. 세 번째 세 번째 예. 어학사전 어학사전으로 그 영어 이런 한국어 일부러가 먼저 나오고 영어가 안 나와. 영어 네. third IIRD 네요. THIRD IIRD third.jsp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제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hird.jsp로 이동 이렇게 만들면 되죠. 이제 JSP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요청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때 제가 만들어 놓은 요청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시면 여기 있는데 찾아보시면 URL 주소가 안 바뀐 상태. first page.jsp로 돼 있으면서 이쪽에 second.jsp로 이동을 해서 쓰고 있는 게 포워드예요. 포워드를 하시면 처리 계획발에 표시하는데 JSP랑 상관이 없이 맨 처음에 요청한 URL이 그냥 나온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third.jsp로 가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유는 이제 리퀘스트가 바뀌었으니까 리퀘스트가 사라지는지 보기 위해서. 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second.jsp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자,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하면서 여기다 third. 예. third.jsp.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third.jsp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도 저장액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여기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세요. 그다음에 요거 그 이동화자는 필요 없어요. 이동화자는 없어도 되니까 피태그 썼던 거 이렇게까지 지워주세요. 됐죠? 데이터 확인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first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아시겠죠? 시작을 해서 넘어오셔야 돼요. 넘어오고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피태그 한 개 써서 그 퍼스트에서 시작을 해라 라고 이제 해줄게요. 슬래시 p 얘는 시작할 때 얘는 시작은 first.jsp 에서 부터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객체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페이지 컨텍스트는 사라진 거 보셨어요? 보셨고 third.jsp로 이동하시면 이번에는 리퀘스트 여기 페이지 컨텍스트 사라졌고 리퀘스트 사라졌어요.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거는 크롬입니다.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 크롬. 크롬이신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브라우저 엣지 같은 거 다른 브라우저 한 개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엣지 여기 있네. 엣지 한 개 찾았어요. 엣지 실행하고 있어요. 엣지 실행하고 있고 엣지가 실행되면 주소 이 크롬에서 사용된 주소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엣지 주소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같은 주소고요. 그래서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여기 페이지 컨텍스트 사라졌죠. 그 다음 리퀘스트 사라졌고 세션 사라졌어요. 다른 사용자가 라고 생각을 해서 아시겠죠? 사라졌고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컴퓨터 접속하면 어플리케이션은 남아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얘는 서버 쪽에 저장되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서버가 이제 시작하면은 나왔다가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되시고요. 되셨죠? 남아있어요.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되시겠죠? 네. 데이터 처리하면 어디다 담으라고요? 리퀘스트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로그인 처리할 때뭘 쓰라고요? 세션을 사용해서 쓸 거다.